저희 남침단골 탐사대에서는 계양구 모 지점에서 제보가 있어 3월 8일 엘로드로 정밀 탐사를 실시하여 보았습니다. 아, 이곳 탐사는 검단 옆 경인운하 여기서부터 경인운하까지가 대략적으로 한 300m 정도 전후 떨어져 있다고 보고요. 이 뒤쪽에 저 사이로 보이는 땅 건물이 검단 신도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신도시 쪽에서 쓰레기 매립지 도로라고 얘기하는 도로에서부터 이 저희 서 있는 쪽으로 공사가 검단 신도시가 빠진 지역. 근데 요 바로 여기서부터 한 100여 미터 떨어진 지역에 제보가 와서 제보 탐사를 하는 와중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저쪽 검단 신도시 쪽으로 좀 걸어가면서 계양 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바 깊숙이 지나가는 라인을 찾아보고 지금 이쪽에 제보가 온 지역의 현상과 한번 비교 평가를 하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땅굴과 연관이 있는가를 한번 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깊은 라인과 적은 낮은 라인 지나가면서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이제 반응이 좀 기운이 좀 오는 듯한 느낌. 여긴데. 좁은 라인이에요. 그렇게 넓지가 않은. 20m대 초정도. 23m 정도 전후 되는데 쫙 벌어지네요. 방향이 요런 방향이에요. 요런 방향. 차와요. 지금 요 라인은 20m가 조금 넘는 거로 보고 있고요. 옆 라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깊은 라인 본갱도는 아닌 것으로. 여기서 나오네. 좁아요, 폭이. 네네, 똑같은, 폭에 똑같은 깊이. 똑같은데? 여기는 물이 없는데 여기서 여기는 깊네. 깊어요. 폭도 넓고. 오, 넓으네.
한 4m? 50, 100, 한 70m 정도 되는데? 50, 100. 넓어요. 물은 없고, 수맥으로 물도 없어요. 여기는 찍은 라인 3개 오다가 굵은 라인입니다. 여기는. 여기서 오는데? 이것도 굵은 건데? 굉장히 굵은데? 50, 100, 80m 정도 되는데? 50, 100, 80m. 7, 80m 정도의 라인인데요? 이거는 아까 저기였잖아. 좁은 저기였는데, 수로로. 여기서 오는데? 이건 좁네. 10, 이건 낮잖아. 네. 20. 이거는 다른 라인이야. 여기 수로로 가는 라인은. 이거는, 이건 물이 많아. 이건 물 라인이 맞아. 물 처리를 하는 건가? 예. 네. 라인? 벌써 다르잖아. 완전히 다르잖아. 폭도 좁고, 깊이도 낮고, 요거 두 개 나온 거는 깊고, 7, 80m. 그러면 요게 정상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깊은 라인이 추가로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네. 이거 넓네. 이건 봉갱도예요. 굉장히 넓잖아. 여기까지. 그건 3, 4m 되는 1m, 2m, 3m, 4m. 3.5m 전후에. 50, 100, 80m 정도 돼. 50, 100, 80m. 80m 깊이입니다. 이거는 본갱도라고 보셔야 돼요. 쫙 벌어지잖아요? 지하의 공기 반응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방향은 여기서 여긴데 이렇게 이쪽 방향인데 딱 운하 방향인데 이리 가면 운하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방향이요 이중으로 돼 있는 거예요 구조가 7, 80m의 깊은 본갱도가 조금 넓은 3m 전후 이상 되는 라인이 지금 현재 3개잖아요 뭐 가면은 뭐 더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일단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m짜리의 조그만 교통호성 한 2m가 안 되는 교통호성 라인인데 그럼 이쪽으로 20m 되는 네. 교통호성이 가다 보면 그 막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 산에서 네, 운하가 지나가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이거는 운하가 지나가냐 이 산을 이 산과 이 산을 갔을 수 있는 그런 적인데 물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가 좀 의아하네 고여 있는 건지 그걸 저 위쪽에서 광장이 아마 모르게 물러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근처에 광장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이쪽으로 가면서 라인이 추가로 있는지만 조금 더 보시자고. 좁은 라인은 안 나오네. 여기 거리상으로 볼 때 이쯤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여기 지금 남의 집이네. 여기 나오네. 예, 네, 깊은 라인이야. 멀잖아. 50, 100,
80m 정도 되는 깊은 나무네. 여기까지 4개. 어디 계세요? 이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해서 돌아서 이쪽으로 와 보시네. 80m. 2개. 3개. 물이 넘치네. 5개, 6개. 여기 있게 하고, 저 차 넘어서 하고, 여기 있게 하고, 6개. 6개 라인. 깊은 라인? 네, 깊은 게 6개. 낮은 라인은 몇 개 나오죠? 낮은 라인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서 끝난다? 네? 얕은 거? 얕은 거? 네. 어, 멀리 안 가니 다행이네. 여기 깊이는 얼마나 될지 한번 봐봐. 18m? 18m? 어, 그럼 더 올라왔네. 광장인가? 광장이네. 차수병 만들었나? 도는데?
광장이에요. 25m에서 30m 정도 되는 깊이의 광장이에요. 광장? 네. 그리고 여기가 막장이에요? 광장 겸 막장. 여기 막장이면서 차수병 만들어 놓고 네. 광장이네요. 어허. 깊이도 낮고? 깊이는 30m 또 초 정도. 30m? 요게 20m 전후라고 본다 그러면은 차이가 많이 나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와서 여기 깨서 끝났어요. 끝나서 요 원전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끝나고 기피하는데 그렇다 안 나오고 20m는 좀 넘어요. 20m 정도 나와요. 광장 크기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3m짜리만 봤는데 조금 한 3m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요 산이 광장이란 얘긴데. 광장이 지금 여러 개. 예, 요 뒤에 몇 개 있어요. 요 라인이 물 라인이네. 여기까지도 지금 물이 많아요? 네, 25m 정도 되는데. 요 라인은 끝까지 살아있는데? 네, 똑딱이 현상 나오네. 똑딱이? 똑딱이가 나와요. 여기 벌목을 많이 하고 있는 여기까지 2.5m 여기 여기까지 2-3m 2.5에서 3.5m 정도 크기 되네요. 여기가 통로네. 25m에서 이 다우징이 조금 덜 나온다고 보면 한 30m 전후 정도, 25m 전후, 30m 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여기가 요 격실에 여기가 통로네. 여기는 안 돌죠? 여기 돌죠? 이렇게 여기 도는 거야. 통로가 요 정도 되네. 한 1m 정도 전후 이 정도. 여기까지는 본경도. 50, 100, 한 100m 정도. 90m 전후. 50, 100, 90m 정도.
아, 본갱도가 6개. 네. 그리고 조그만 산과 광장과 광장, 저 건너에도 모르게 몰라도 광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낮은 2, 30m 대의 낮은 라인이 이쪽으로 왔다고 보면, 우리들의 계양에서도 보면은 그 29m에서 33m, 35m 사이에 31점 찾은 게, 우리가 찾은 게 29m에서 27m에서 29.5, 그 다음에 31.7에서 33.7, 요 사이에 수로 또 통로성 광장과 광장을 있는 라인이 있는 걸 우리가 코아나 시추적으로 해서 반응이 나온 적이 있잖아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깊은 라인? 네. 예, 그게 한 100m 전후 되는 90m 라인. 90m 전후. 그렇다면 이 너머로 지금 아라뱃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산나무는 바로 능성이 올라가면은 아라뱃길이 내려다 보이죠. 글리 지나가는 라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이야. 그 라인이 있다가 여기서 돌아서 나갈 때에, 네, 한번 추적. 운하 쪽에서 요 방향대로 요런 방향이니까, 네네. 요거를 한번 좌표를 한번, 좌표를 한번 좀 찍어, 좌표를 핸드폰을 가졌네. 여길 따라서 능선으로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올라. 네, 여기로 올라가면은 벌어진 쪽으로 계속 따라 올라가. 네, 저 능선으로 올라가야 돼. 여기로 가면은 너무 힘들어. 이게 은근히 멀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나오네. 50, 100, 100m 가까이 돼. 경인 운하를 지나가기 위해서 깊게 팔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 본갱도들은 보통 70m 전후 내와요. 이 계양에서도 보면 50m 전후가 있고 70m대가 있고 그래요. 넓어. 확실히 커. 50, 100, 90m, 100m 가까이 나와. 해발고도 20m 가까이 되지. 어휴, 너 멀잖아요. 그죠? 예, 네, 한참 가야 돼. 여기 보이는 데가 아니에요? 정상? 조금 더 올라가야지. 이 포크레인 타고 가면 조금 나을 것 같아. 여기에 고가를 낸다고요? 네. 테리에서 강화가 한 고속도로. 네. 그게 이제 계양 그쪽 고촌 아이 고촌 이제 앞으로 고촌 쪽에 신도시가 들어올 거로 보거든요. 신도시가 들어오고 나면 지금 현재 외곽 순환도 쪽하고 이쪽에서 서구 쪽 인천 서구 쪽하고 도로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상에는 나와 있는 지도가 있고 안 나와 있는 지도가 있어요. 서구청 옆 동네로 해가지고 옆에 개로 해서 이게 도로가 신설이 되는 거예요. 새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 능선 타고 올라가시죠. 산꼭대기에서 몇 미터 나오는지. 또 엽석 바른 사람은 또, 예? 해발고도 재가지고 이 산이 몇 미터네 막 다우징이 또 맞네 안 맞네 할 수도 있는 난해한 작업이에요. 아이고, 구두 신고 산 타면서 그냥 일로 올라가 버리죠. 더 지려, 지려. 황토라. 이쪽 라인 타버릴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가까이. 100m가 넘네. 105m. 105m 선우. 아이고, 110m. 조금만 가면 되겠네. 줄 하나 잡고 가요? 줄 하나 잡고 가? 돌에 미끄러지지 마세요. 검단 신도시가 나오네. 아, 보여요? 네. 거기다 올라왔어요. 여기서 하나 나오네. 여기서 나와. 아. 여기서 옆에 건물이 하나 있네. 사유지 땅. 여기까지. 아이고. 깊이 재볼게요. 네. 50, 100, 네. 150, 어. 한 130m. 전후 정도 되네. 이게 이제 6.25처럼 전쟁에 가면 고지전할 때 쓰는 방공구만. 이건 건물이 하나. 이게 이제 군부대 산 능선 차지하는 것 같은데. 여긴데. 여기서 끝났네. 이쪽 얘기인가 보네. 산 정상으로 지나가네. 50, 100, 140입니다. 135, 140. 이쪽으로 돌아보시죠.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미끄러져요. 국방부. 내려가는 길 아니야?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일로 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 저쪽을 가봐야 돼. 예, 이렇게 가봐야 돼. 예. 이렇게 가면 내려가는 내리막길 같아요. 지금 라인 방향이 이쪽이 아닌데 저쪽은 조금 저리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라인 방향이 이쪽이라는 거 아니었어요? 예, 지금 방향은 이건데. 예. 이거는 계양 방향하고 조금 다른데. 여기가 아래뱃길은 아래뱃길인데. 다리가 대교가 보이네요. 보여요? 네, 저기 저기 대교인지 다른 다리인지. 저게 다남대교예요. 네? 다남대교라고. 다남대교. 다남대교 이 라인이 이렇게 가면 905번 종점이 있는 데 나와요. 그럼 다남교. 우리 다남교면 그렇죠. 예, 농사 지으면서 일로 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905번 종점이 다남교 아래 905번 종점이라는 곳이 네. TBM 공사가 시작되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럼 이 아이가 좀 쉽게. 왜냐하면 여기 바로 다리 건너기 전에가 무슨 요양병원인지 예진 요양병원인가? 그 요양병원 옆쪽에서 라인이 시작되거든요. 그걸 건너가는 라인이. 그러면 이 라인이 지금 방향으로 보면 그 방향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깊은 라인이? 예. 네. 저 다남교 방향으로? 그렇죠. 올라가서 한 바퀴 도시자고요. 이게 진달래꽃인데 잡고 움직이세요. 미끄러지면 쭉 빨려 내려가. 어디에요 여기? 여기가 네. 요 이로 들어가면 조금 더 가보자고요.
방향을 알기 위해서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산 안에다가 대형 광장을 만들고 본만이 예를 들어서 5개, 6개가 왔다. 와가지고 이 산 안에다가 요새를 틀어놓고 거기서 또 몇 개 라인이 또 나가는 거야. 계양산처럼. 5손가락처럼? 5손가락이 와가지고 여기에 지금 5개, 6개가 와가지고 이 산 안에다가 광장을 큰 광장을 지하 한 200m 전후에다가 150m 막 이런 데다 만들어 놓고 그렇죠. 굳이 낮게 올 일은 없잖아요. 수평보다 해발고도에서 밑을 들어갈 일은 없잖아. 야산이니까. 조금 올라와서 그래서 저쪽이 아마 좀 낮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낮은. 그래서 이 산에 보통 우리 땅굴을 여기에 기표를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위치는 더 위로 올라와서 광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광장들이 주로 만드는 것을 보면은 야산 밑에. 야산 밑에인데 야산이 산이 크다 그러면 조금 올라와서 중턱에 이 저 물이 많은 지역보다 올라와서 오게 되면 물이 없어서 잠자는데 아무래도 습기가 적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야산 밑에 대부분 광장이 있더라.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찾아보면은 요 산 언저리 어딘가에는 이 운하를 건너가기 위한 광장이 있지 않을까. 진짜로 나오는데? 진짜로 나와? 굉장히 커? 여기서 끝나는데? 저기서 여기? 광장이요? 네. 잠깐만요. 넓이로 한번. 여기서? 여기네. 여기까지.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끝나네. 굉장히 크네. 정방형의 깊이를 한번 볼게요. 정방형은 아닌데 이쪽으로 크기가 크네. 여기가 한 4-5m 이쪽 그러네. 5-6m 곱하기 정도 되네. 50, 100, 150, 150m, 50, 100, 150, 한 140-150m 정도라고 보여지네. 이어지는 거 한번 봅시다. 기둥이 크네. 벽이 굉장히 커요. 벽이 3m가 되네. 이거 봐요. 하나도 안 되지. 여기 있기 때문에? 통로. 아, 여기 있네, 통로. 여기 통로가 크네. 1m가 훨씬 넘네. 50. 그죠? 돌죠? 여기는 안 돌고. 안 돌잖아. 여긴 돌고. 이렇게. 여긴 돌다고.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거기까지가 저기네. 기둥으로 됐고 여기가 통로. 여기까지 꽤 크죠? 둘, 셋, 넷, 가서 5-6m 격실? 네, 격실이 5-6m 크기. 어디요?
검단 신도시고요. 네. 이건 주상복 저거 공장 아파트형 공장 있죠. 네. 그거 이제 저거 하는 거 만드는 거죠. 여기 바로 앞이가 쓰레기 매립지예요. 더 내려가면 보일 겁니다. 여긴 없네. 여긴 없어요. 광장이 없어요. 여기는 본전도는 이제 찾으면 나오겠지. 뭐 광장 옆쪽으로 해가지고 어딘가에 있겠죠. 저 도로가, 이 도로가 이천공항 가는 도로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네? 이 도로가 목삼대교예요. 아, 대교? 네, 목삼. 아, 여기 바로 앞이 경인운하네. 네, 경인운하고. 예, 예. 여기가 우리 아까 건너온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서 간. 아, 여기 네. 여기가 예. 네. 우리 아까 저기 예진이랑 했던 데는 저쪽 다음 대교. 다음. 지금 바로 앞에 경인운하가 있네요. 예. 네. 그렇군요. 아, 이 경인운하를 지나가는 게 이제 여기 있는 본경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여기,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한번, 이게 올라가, 우리 다시 올라서 산으로 타지 말고, 네, 일로 내려가가지고, 돌아서. 예, 여기가 광장이 있기 때문에, 네. 이쪽 아니면 이쪽에 본경도가 있을 거예요. 네네. 네. 광장이 있는 데는, 광장을 앞두고 라인이 가다가 옆으로 삐져나와서 광장을 대부분 만들거든요. 아, 그 때문에. 그러면은. 예. 우리가 알기 쉽게 저기 그 대교 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도로에서 이렇게 쭉. 그렇죠. 파악해서 나가죠. 예. 내려가서 이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예, 예. 일단 내려갈 수 있는 곳으로 찾아서. 여기가 아마 내려가면 급경사일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좀 만나면 좋겠네. 자, 이제 운하가 보입니다. 꽁이 날라가네. 아, 운하. 예, 예, 운하가 더 가까이 다가오는데, 아, 길이 좀 험할 것 같은데. 양떨어지성 그 급경사 쪽인데, 이쪽은. 예.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면. 아, 다리 이름이 보이네요. 예, 다남대교입니다, 여기가. 아니, 역삼 무슨 삼교라고 하는데. 예.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둑실교, 목상교. 목상교. 예, 네, 목상교. 예, 네, 목상교네요. 예, 네, 여기가 목상동이거든요. 아, 예. 자, 목상교 쪽에서, 우리가 출발했던 지점 쪽으로 한번. 아, 요 라인으로, 만약에 여기서 라인이 나오게 되면요. 어느 방향으로? 우리, 어느 라인이냐면, 무당골. 무당골? 무당골 위에. 예. 에, 30-40m에서 물이 하나도 없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서, 물 파는 분들도 물이 없어서 저보고 찾아달라고 하는 동네인데, 30-40m에서 물이 없어서 주인이 100m 이상, 150m 파달라. 그런데 30-40m에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땅굴 라인에 물 라인을 끝나려가지고 물이 나왔던 그 라인이 나오는 도로입니다. 그 위쪽에 강산자락에 이리 쭉 가게 되면은, 그 롯데부지 땅이 나오는 그쪽이에요.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저기 정면에 그 탑이 있는 게 계양산 정상입니까? 네, 계양산 정상이고요. 395m 고지. 예, 그리고 여기 쭉 내려가면서 이제 사이사이에
형제봉 무슨봉 해가지고 쭉 계양산 자락이죠. 아, 그럼 여기서 계양 아라뱃길을 건너서 그 건너편 쪽으로 땅굴이 이어지는 쪽도 한번 볼 수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서 한번 이쪽으로 가면서 한번 탐사를 해볼게요. 보통 산 속에 광장이 있으면 땅굴 라인이 새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조심해서 오세요. 반응이 나오네요. 여기서 조심하세요. 여기서 반응이 나오네. 반응이? 네. 여기까지네요. 깊이 한번 재볼게요. 50, 100, 100 한 20m 정도. 조금 낮아지네요. 네, 120m 정도 되네요. 영상에서 조금 낮아지네요. 네. 요 하나 또 나오네. 깊은 거예요. 혹시 땅굴 출구 하나 안 나올까? 50, 100 똑같아요. 120m 정도 되는. 바로 내리막길. 여기로 여기가 묘진 것 같은데. 거기 위에 집이 하나 있어요. 아, 집이 있어요? 네. 아, 저게 저기구나. 군 저게 시설 저건가 보네. 여기도 나오네. 여기서 여기까지. 아, 무슨 뭐 와서 쉴 수 있는 뭐를 만들어 놨네. 아, 묘지구나. 사당인가? 사당? 사당이네. 50, 100, 110m 정도 되네. 넘어지지 않게요. 땅에다 푹푹 박고. 여기서 나오네. 여기서부터 넓어요. 3-4m 되는, 대략적으로 3.5m 전후 되는, 3m가 넘는 것 같아. 50, 100, 100m, 100한 몇 미터 되겠네. 예. 네. 그러게요. 반대편으로 아까 나왔잖아요. 근데 뭐 몇 개 안 되겠네, 그쪽으로. 예, 네, 그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나오는. 변한 길이 있네. 예. 여긴 없네. 여긴 없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야. 자, 여기로 일로 내려가서 서당이죠? 예. 서당이. 아, 잘 만들어놨네. 여지 쪽으로 들어가 있는 땅굴 라인도 있을 텐데. 혹시 출구? 어떤 그 저희 광장도 있을 수 있고. 여기가 광장이잖아. 위에. 예, 이쪽이. 위에가 광장인데. 예. 저 묘지 쪽도 조금 다른 광장을 만들어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기도 해요. 그러겠. 일단은 여기를 보고. 편한 집을 내려왔습니다. 자, 5개. 저희가 내려오면서 탐사한 결과 5개의
깊은 라인을 우리가 감지하면서 이제 바로 도로 인근까지 지금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도로에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목상대 쪽으로 한번 탐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긴 없어요. 또 전화 오는데 또 전화도 못 받고 전화 왔었네. 네. 네네. 네. 네네. 잠깐만요. 차 소리 때문에 안 들려서. 어디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 화성은? 아, 화성면? 아니, 화성, 김포 화성면? 예, 난 화성이라는 줄 알고. 네, 화성, 화성님, 예. 네. 아, 싱크홀로? 자, 이쪽에서부터 한번 저 고가 밑에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목상교죠? 네, 목상교. 네, 지금 목상교 직전 직후부터 여기까지가 다섯 개인가 나왔죠? 네. 예, 예. 그러면 거꾸로 다섯 개 이상이 나오는 거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네. 한번 탐사 한번 해볼게요. 반응이 오네? 어, 반응이 와요? 자, 이 차 바퀴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조금 저쪽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정밀히 따지면은 3m, 3m. 아니, 그렇게 안 나와요. 예. 원래 이렇게 땅굴이 있다 그러면 다우징상으로 좀 넓게 잡혀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좁아져요. 일단은.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게 멀은 게 뭐냐면, 이렇게 왔는데 사각으로 가기 때문에 길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한 3m 전후, 3m 전후라고 보시면 돼. 깊이 한번 볼까? 50, 100. 한 70m 정도 되네요. 50, 100. 50, 100. 한 70, 80m. 그러면은 다리 건너 우리가 위에서 다섯 개 발견한 게 네 저 이쪽으로 여기서 나오네. 저 다리 건너서까지 나오겠네요. 네. 50, 100. 한 70, 80m 보시면 돼요. 네, 비슷해요. 나오네. 세 개. 50. 똑같아. 100m 안 되는 거. 여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봐. 거기 조금 전에서부터. 여기 기둥 있는 거. 네. 여기까지.
넓이는 같네요. 어. 이렇게 이렇게 오네 이렇게.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잠깐만 서 있어요. 이런 식으로면은 좀 세 개. 어. 그래서 딱 방향이 그거네. 어, 저쪽 그 무당골 가는 그쪽 라인 언저리 나오는 그거네. 어, 그러면 우리가 이따가 건너서 네. 탐사할 때는 훨씬 이쪽에서 들어가야 되겠네. 요 라인이 어디라고 그럴까? 지금 세 번째 라인. 고작 무당골 전에 롯데부지 나오는 그 언저리 어디서 분사하는 그 가다 보면은 이쪽 광장에서 우리가 저쪽 광장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작전을 했던 데거든요. 고작 방향이네. 여기 넘어가면 우리 작전한데 거기거든요. 청룡정. 네. 이게 청룡정 라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네. 자, 세 개. 여기. 50. 똑같아요. 100m 안 되는. 80m 전후. 몇 개죠? 네 개. 네 개? 이쪽으로 갔으면. 참아. 나오네. 다섯 개. 아니야. 이건 다른 라인. 다섯 개. 깊이는 똑같고, 7-80m. 3월 8일, 금요일. 5시 58분. 5R로 녹음을 준비합니다. 들어갑니다.
이렇듯 약 2시간에 걸친 탐사를 통해 땅굴이 경인 운하를 건너 지난 3월 1일 저희 탐사대가 시초하였던 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판단하였고 그 장소에서 매일 땅굴 작업 소리가 나왔으며 지난 3월 7일 녹음하였던 2시간 분량에서는 27번에 걸친 발파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대한민국 무력 적화를 위해 구시대적인 재래식 땅굴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이 방법을 고집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땅굴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을 제일로 삼아야 하는 대통령과 국방안보기관에서는 민간단체보다도 땅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모르고 있거나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탐사대가 지난 10년 가까이 탐사활동을 통해 알려온 북한의 땅굴 작업 동향은 팩트입니다. 상상 속의 소설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군 고위 관계자들은 북한이 장거리 땅굴을 절대 팔 수 없다고 목을 내놓을 듯 말해오고 있습니다. 물, 버럭, 공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영토 땅 속에서 갖가지 소리들을 내며 땅굴 작업을 해오고 있는 증거들이 공개되어 있는 데 대하여 장거리 땅굴을 절대 팔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은 이에 대해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당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